안녕하세요. 도쌤과 함께하는 보석 감정 산업기사 뽀개기 9강 보석 가공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강의는 네 번째 과목인 보석 가공 중에 첫 번째 강의입니다. 참고 교재는 HRD 콘텐츠 네트워크에서 훈련 교재 e-book을 참고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커트 평가에 대한 문제였고요. 다이아몬드 커트 평가 방식 7가지 요소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이아몬드 커트 등급 구분 평가 요소로는 브라이트니스, 파이어, 신틸레이션, 중량 비율, 내구성, 폴리시, 대칭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 기구에 대한 문제고요. 모형을 측정하는 기구, 측정 기구를 사용하여 다이아몬드 프로포션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보석 감정사 뽀개기 25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모형을 측정하는 기구, 여기서는 지금 답이 버니어 캘리퍼스인데요. 그러면 여기서는 외부를 측정이 가능하고, 이쪽으로는 깊이 측정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외부, 이쪽으로 내부, 요 밑에 표정 나온 부분으로 깊이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음 프로포션 스코프의 사용법인데요. 프로포션 스코프는 연마된 다이아몬드의 거들 직경을 100%로 기준으로 해서 이에 대해 각 부위의 테이블 크기, 전체 깊이, 크라운 높이, 거들 두께, 퍼빌리언 깊이 및 퍼빌리언 각도는 비율로 환산 측정하고 크라운 각도 등의 측정을 쉽게 할수 있는 매우 편리한 기구입니다. 이렇게 프로포션 스코프 사진 이렇게 있고요. 요 스톤 홀더에 끼워서 다이아몬드를 검사를 합니다. 보시면 여기 거들을 100으로 해서 테이블 크기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프로포션 스코프는 나성만을 분석할 수 있으므로 세팅된 다이아몬드는 측정이 불가능하며 휴대가 어렵고 장비의 가격이 고가여서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텀블링에 대한 내용입니다. 텀블링 형태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텀블드는 왼쪽에 사진 보시면 이렇게 된 보석들을 텀블드 된 보석이라고 하죠. 텀블드는 인위적인 연마를 통해서 일정한 형태를 만들지 않고 원석의 형태 그대로 표면만 매끈하게 광택을 낸 형태입니다. 텀블드는 물과 연마제가 채워진 드럼통에 원석을 넣고 굴리는 공법으로 표면이 광택이 나게 하였으며 자갈이 강해서 모래나 물줄기에 의해 둥글게 되는 자연현상과 같은 이치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보석들 중 크기가 작은 경우에 주로 쓰이며 보통 가운데 구멍을 뚫어 목걸이나 장식용 보석으로 쓰입니다. 다음은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에 대한 거고요. 문제 유형으로는 크라운 연마 순서 모형 잡기 부분이 나왔습니다. 보석 감정사 뽀개기 25강을 참고하시고요.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있으면 윗부분이 크라운이고 아래가 퍼빌리언이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크라운을 연마하는 순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제일 큰 테이블을 제일 먼저 연마를 하고 다음 이렇게 돌아가면서 8면 이게 바로 이 베질 패싯이죠. 베질이라고도 하고 메인이라고도 합니다. 이 패싯을 연마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스타 패싯입니다. 스타 보시면 여기 해당되죠. 이렇게 세모로 된이 스타 패싯을 연마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들, 어퍼 거들, 이윗 거들을 여기 돌아가면서 16개를 연마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형 브릴리언트 모형 잡기 부분입니다. 크라운면 모형을 잡는데 세절단한 원석을 원통형으로 둥글게 먼저 그라인딩을 합니다. 이렇게 원통형으로 그라인딩한 원석의 크라운 높이는 3분의 1, 퍼빌리언 높이가 3분의 2로 이렇게 나누어 경계선을 표시합니다.
퍼빌리언 면을 오른손에 엄지와 검지로 잡고 거들에서 요 테이블 방향으로 약 45도 경사지게 그라인딩 하며 테이블의 넓이는 60%가 되게 합니다. 퍼빌리언 면 모형을 잡습니다. 요 큐렛을 중심으로 하여 이렇게 이쪽이 대칭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음은 대칭 평가 요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제로는 대칭 평가 요소, 대칭 등급 구분 단계가 나왔습니다. 보석 감정사 포개기 26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칭은 라운드 브릴리언트의 57에서 58개의 패시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대칭은 이렇게 있고, 미소 대칭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26강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뒀기 때문에 보시면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중심에서 벗어난 테이블은 TOC라고 하고요. 보시면 여기 큐렛이 가운데 있고 테이블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벗어나 있죠? 그래서 중심에서 벗어난 테이블은 TOC라고 합니다. 대칭 등급 구분입니다. 대칭 등급은 유관과 10배의 확대로 결정하고 엑설런트, 베리 굿, 굿, 페어, 푸어로 5단계로 나뉩니다. 엑설런트는 미세한 대칭 이상, 베리 굿은 페이스업에서 보이는 작은 대칭 이상, 굿은 페이스업에서 보이는 눈에 띄는 대칭 이상, 페어는 페이스업에서 보이는 명백한 대칭 이상, 푸어는 페이스업에서 보이는 현저한 대칭 이상입니다. 또 참고로 WG 웨이비 거들은 물결 모양의 거들을 말합니다. 이 거들이 일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물결 튀듯이 움직이는 것을 물결 모양의 거들 WG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9강 보석 가공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